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매일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알아볼 매일 표현은요. 야, 이제 퉁치자. 야, 이제 퉁치자. 우리 보통 퉁치자란 말 많이 쓰죠? 언제 쓰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저번에 밥을 한번 사줬어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또 밥을 또 사줍니다. 그럼 서로 이제 대등한 거죠. 퉁치는 거죠. 서로 평등한 겁니다. 누가 한 명이 막 신세지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그리고 뭐 퉁치자, 뭐 쌤쌤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Let's call it even. Let's call it even. 네, Let's call it even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Let's call it, 그것을 부르자. Even, 대등한, 평평한. 그러니까 대등하다고 부르자. 즉, 이제 똑같다라고 부르자. 우리 이제 쌤쌤이다, 퉁치는 거다 이런 의미죠. Let's call it even. 쉽죠? 뭐 이건 비슷한 느낌으로 We are even 이란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Hey, we are even.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은 거야, 이제 똑같은 거야. 서로 뭐 이렇게 비치고 이런 거 없어. We are eve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even 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죠. Let's call it even.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남한테 신세를 졌거나 했을 때 다시 뭐 도로 갚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등해졌을 때 Let's call it even 혹은 We are eve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